예언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예언가고, 우리 내가 내 앞날을 보고 살고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내 앞길이 어떤지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응? 그래야 되는 게 우리네야. 응? 그냥 매년이 삼재라고 생각하면 돼, 본인은. 작년에 삼재풀이를 했다 치지만 그 삼재풀이가 아, 미안하지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냐고 지금까지. 응? 그냥 모든 게 나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 같고 잘못된 거든 잘된 거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 무게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고 지금까지. 응?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좀 뭔가 스스로 그냥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무뎌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뎌진 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바위도 뾰족했던 바위도 물에 맞아서도 동글동글하게 변해. 우리 자손나비도 그렇게 변해왔어. 그래서 내가 무뎌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절대 무딘 사람이 아니거든. 정말 예민한 분이거시거든. 근데 그 예민함에서 내가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여름 막 지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내 마음 자체가 울렁거리고 내 감정 조절 자체가 안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살려고 그냥 그러냐고. 참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 살아온 거는 지금까지는 잘 참고 잘 살아왔어. 갑진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자손나비는 정말 많이 휩쓸리고 흔들려서 이 세상 어떻게 살까 싶은 분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아이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이고, 누가 나한테 어떠한 일을 시키든 뭐를 하든 나는 내가 알아서 다할수 있는 분이 우리 자손나비야.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윗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사람을 끌고 가야 되고,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우리 자손나비야.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일로 힐립시든 절로 휩쓸리든, 이래저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아왔어. 중심도 못 잡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나이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내가 남잔지 여잔지도 모른단 말이야. 응? 거기에 그 가장 내가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될 것까지도 지금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묻어졌단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매일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살아봐야 어떻게 사냐는 답이 없어. 이제는 내가 결론을 짓고 결정을 내리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 집안 내에서 그 조상네들이 본인을 살리려고, 본인네 조상네들이 얻어먹으려고, 남을 도우려고, 그렇게 와서 꿈으로도 선몽을 주고, 몸으로도 그렇게 표적을 주고 하는데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야. 내 팔자는 이런가 보다 하고. 근데
살아오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배포만 커.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집불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배포만 커. 하루 저녁에도 나라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동네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게 본인이야. 아,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와서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내 가정 하나 없이 내 정체성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제가 딱 한 10년 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한 10년 뒤에 20대 중반에 딱 꿈에 한번 나타나셨는데 그냥 그때 저는 할머니를 이제 같이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반가워서 울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드리고 큰아버지도 연락드렸는데 저만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다고 하길래 그냥 대서장에 넘겼다가 그 후에 또 10년이 지나서 할머니는 아닌데 그냥 저도 뭔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가장 지금까지 커왔기 때문에 뭔가 일을 안 놓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좋은 꿈인 것 같아서 이번 주 그냥 좀 기분 좋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거의 10여 년 만에 그냥 스스로 10년 만에 다시 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한테 얘기를 꿈 같은 거는 타인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번 건 안 했는데 최근에 꿈을 안 꾸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한번 꿨습니다. 또 잠은 잘 자고? 요즘 그 전에 이제 교대금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누우면 뭐 한 30분 그냥 핸드폰 보다가 끄면은 한 30분 이내 자고 깨는 거는 알람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고 요즘에는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그냥 피곤할 때는 그냥 바로 잘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중간중간 몇 번 깨서 생활할 때도 있고요. 자면 뭐해? 맨날 그 꿈속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사시는 분인데 에? 눈을 감고 자면 사람이 일어나면 그 리듬에 맞춰서 내가 또 일을 해야 되고 활력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선나비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어디 가서 정말 밤새도록 노가다 뛰다 온 사람 마냥 몸이 천근만근이고 그러신 분이 우리 자선나비야. 그건 자는 게 아니야. 꿈속에서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기억만 안 날 뿐이지 그렇게 꿈속에서 헤매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어떠한 표정을 지셔? 10년 전이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도 꾸셨다며? 아, 엊그제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그 제가 로또 사러 가는 그런 관련된 꿈을 꿨고 10년 전에 나오셨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벽에 피가 있었고 할머니는 저 보고 그냥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저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아침에 깨보니까 베개랑 이불이 다 젖어 있어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선나비님, 이제는 결정을 내려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팔자가 어떤지를
알고 삽시다. 아셨죠? 우리 자손남이 같은 경우에는 팔자는 우리네 팔자야. 무당이 되셔야 되는 분이시고, 무당이야. 그 얘기는 제가 가끔 점을 한 번씩 보러 가면 처음 들어본 얘기여가지고 작년에 할 때도 조상분이 좀 저한테 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뭐 금전운이나 이런 게 좀 아직까진 없다. 그래서 이제 당장 급한 건 아니니 추후에 몇 년 뒤에라도 뭔가 좀 이제 굿 같은 걸 해서 좀 그래도 좀 풀면 그래도 좀그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이 되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또 막상 또 구슬 하려고 하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냥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삼재라서 맞나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은 우리 자선나비는 구슬하려고 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이 나이까지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모아놓은 금전이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자손나비는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런 분이 무슨 구슬하고 뭐를 하겠어? 금전이 떨어지면 내가 사람이라면 위축이 되게 되어 있어. 위축이 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안 만나겠지. 못 만나겠지, 안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겠지. 그래도 내가 항상 나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전이 있기 때문에 벌기는 벌어야 돼. 하지만 그게 모자라. 항상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되겠지. 그게 누구겠어? 주변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어? 부모님. 그렇지. 그럼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항상 외로워. 내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든, 내가 가정을 꾸려서 내 와이프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걸 내가 결정을 짓고 내가 혼자 무언가를 해나가야 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안 그래요? 네. 그냥 지금 해왔던 일이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하는 거. 그렇지. 네.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일어나면 가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거기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 달을 또 버티고 살수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자손나비는 계획은 풍부하지. 희망이 없어. 지금까지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는 살았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 계획을 가진 게 성공으로 이루어진 게단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제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본인 고집이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으로 본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 테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내가 납작 엎드려서 받아들일 테니, 저 도와주세요. 모르고 지나온 세월이 야속하니,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하고 사셔야 될 때야, 이제. 아셨어? 다른 집에서 어쨌다 저쨌다 나 그거는 모르겠어.
그분들은 왜 그렇게 점사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대. 그러고 거꾸로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집에서 그렇게 삼재를 풀든 뭐를 하든 했어? 네. 돼? 뭐가 돼? 뭐가 되는 것 같아? 아니요. 체감상 잘 못 느끼겠어요. 그냥 인사치레처럼 그냥 삼재니까 삼재풀이를 해야 된다고 하니 삼재가 맞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하는구나. 막연히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그냥 물 흘러가던 듯이 살았지만 힘든 것도 있었고 그냥 기본을 다 무시하고 뭔가를 잡고 흔든다고 해서 그게 세워지지는 않아.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를 티끌을 제거한다 해서 아픔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응? 누구든지 살다 보면 힘들어. 항상 좋은 사람은 없어. 힘들어. 하지만 우리 자손나비는 매 순간, 매 일, 매 월, 매 년이 힘들었어.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거꾸로 과거를 회상해서 살아본다 하면 돌이켜본다 하면 후회 아닌 후회의 삶이 많을 테고 좋은 날보다는 내가 울고 싶은 날이 더 많았을 테고 하지만 그 자존심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내 속마음 내뱉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 업고 왔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점을 봐서 이번 달 어떨 것 같아요? 다음 달 어떨 것 같아요? 제 운은 어떨 것 같아요? 제 재물복은 어떨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아셨어요? 그래, 재물복? 괜찮아. 인복? 괜찮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학교생활 끝나면 사회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때가 돼서 가정을 차리고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 낳고 그 자식들 위해서 살다가 그러고 인생 하직하는 게 가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레퍼토리잖아. 네. 근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든 게 그렇게 사는 거고 가장 평범해 보이면서도 가장 힘든 게 그 일이고. 네, 그 힘든 것 때문에 최대한 버티고 그냥 일하면서 회사 생활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잖아. 그러니 그게 문제지. 응? 그게 문제지.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내 지금 현 상황을, 현실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야기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면 가서 내가 거꾸로 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와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자손나비의 일과였고 일상이었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네가 우리네 삶이 예전에는 뭐 무당 그러면 안 좋은 선입견이 많았었잖아 사실 그치? 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네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네들 삶 속에서는 우리네들이 가장 평범하게 사는 거거든. 뭐, 자존감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냥 뭐 다른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좀 풀린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금전적으로 그냥 가장 그게 큰것 같아요. 연애도 연애지만 돈이 있어야지 연애를 하는 거고 뭐 그냥 그게 좀 하다 보니 언제 내 운은 언제쯤 들어오나? 네, 그게 좀 가장 궁금해서 진짜 그 아까 얘기했잖아. 가장 기본적인 게 선행이 돼야 우리 자손 나비는 그래야 풀린다고.